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과 컴포넌트. 저희가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할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는 막 그냥 그렸지 않습니까? 뭐 어떠한 모델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그렸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는 이 객체는 면과 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객체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티티 인포에 보시면 각자 하나씩 안에 클릭해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객체로서 하나씩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 보시면 18개의 엔티티스, 18개의 그 객체,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혹은 컴포넌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요소 정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로 이제 묶어줌으로써 용량 관리에 많은 그런 이점을 또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을 함에 따라서 모델링 작업을 함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한 수정 작업이나 뭐더 추가되는 추가 작업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컴포넌트의 기능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 걸 한번은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아이고, 이제 컨트롤 키를 안 눌렀네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복사를 했는데 전혀 지금 다 나눠져 있죠? 객체가 하나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요소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로 메이크 그룹을 하시면 이렇게 그룹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18개의 엔티티스, 18개의 요소로 나눠져 있고요. 그룹을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솔리드 그룹이라 해서 하나의 그 그룹 형태로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투명한 그 반찬통에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바인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좀 흐리게 표시가 되고 현재 지금 이 모델, 이 그룹에 관련된 그룹을 수정을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 바운딩 박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어떠한 그림이나 혹은 뭐 어떠한 객체를 여기다 붙여 넣어놔도 적용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자, 여기에는 이 객체에는 지금 이 선이 붙었어요. 붙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도 보시면 현재 이게 매듭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선이 붙었다는 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매듭점이 안 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완전 서로 다른 객체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그룹이고 여기는 각각 나눠져 있는 객체, 각각 나눠져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붙어요.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잘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전체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마우스 무브 해볼까요? 무브 간단하게 무브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선이 따라서 선이 여기 붙어 있고 여기에는 붙었는데 여기 이 그룹에는 붙지 않았어요. 왜? 이 그룹에서는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 현재 이 그룹에는 설정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모드로 들어가지 이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는 수정 모드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위에 어떠한 그림, 어떠한 객체가 올라가더라도 절대로 지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링 작업을 할 때와 그룹 상태여서의 수정하거나 혹은 추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수정 모드 안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적용이 됐죠. 벌써 매듭점이 붙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룹 내에서는 항상 수정을 할 때는 이 바운딩 박스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오른쪽 키 눌러서 에디트 그룹에 들어가서 작업을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뭐 추가라든가 혹은 수정 뭐 여러 가지 뭐 지운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이 바운딩 박스 내에서 이 락앤락 투명한 반찬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명한 케이스 이 바운딩 박스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뭐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룹과도 많이 비슷한데 인스턴스 카피가 추가된다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점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그룹과 현재는 지금 요거 하나인데 그룹을 또 다른 그룹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그룹이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선은 제가 지울게요. 요거는 지우고. 자, 이 그룹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이 그룹과 나눠져 있는 이 그룹도 먼저 이 메이크 그룹 해가지고 그룹을 각각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그룹 두 개도 똑같이 또 그룹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중복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하시면 요것도 똑같이 하나의 또 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 또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 묶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익스플로드라고 있죠? 익스플로드. 폭파하다. 뭐 폭발시키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요렇게 그룹을 묶어 놓은 거를 해제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그룹이 풀어집니다. 물론 여기도 그룹이었고 여기도 그룹이었죠? 그룹 하나의 그룹만 이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그룹을 또 해제하고 싶을 때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누른 다음에 다시 그룹을 해제하셔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릴 때 그룹과 컴포넌트의 그또 다른 차이점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